좀 나름대로 그냥 참 고르고 골라서 좀 온다고 왔는데, 우선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제 골키퍼. 김동준 선수는 대표급이에요. 대표급인데 아마 올해 안으로 대표팀에 들어갈 겁니다. A대표 말씀하시는 그렇죠. 예. 아니, 실력이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주 그큰 결정을 했고, 본인이 또 2부지만 과감하게 또 와줬고, 그리고 박용지 선수. 예, 여기도 이제 약간 대표급에 준하는 선수죠. 여기도 또 결심을 해서 와줬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했고, 이제, 저, 외국인 선수들. 체프만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포항에서 뛰던 선수인데, 호주 아시아코트로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안드레 루이스. 예, 브라질의 1부리그에서 뛰던 선수예요. 뛰는 선수인데, 뭐, 나이도 젊고, 그쪽 매스컴에 대전 간다고 날 정도로, 상당히 그좀 인지도가 있는 선수죠. 그래서 그 지난번에 그좀 말썽이 났잖아요. 바이오 말썽이라기보다는 막저 바이오 가지고 전남 저 전남에서 날치고 뭐저 했잖아요. 근데 자기네가 잘못이지. 우리는 절차상 과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또 양보까지 했었고. 근데 이 선수는 제 발로 들어온 선수예요, 사실은. 그쪽에 이제 매스컴에 나다 보니까 안드레 루이스 같은 선수가 간다면 나도 그쪽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아주 전남하고 뭐좀 지지부는 지나고 자기 이제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한 건데. 그러고 나서도 전남에서 뭐 자기네 뭐 이래서 그럼 먼저 해라 하고 양보까지 했었는데 그거 참 자기네 능력 부족을 탓해야 되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선수들이 앞으로 이제 이한 가지 걱정은 좀 늦게 우리가 훈련할 시간도 좀 적었고 늦게 이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시작이 좀 늦어서 그게 조금 걱정은 되긴 되지만은 앞으로 점점 갈수록 좋아지라고 봐요.